두 팀의 장점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주가차는 8팀이라고 보지만 일단 초반에 KC가 뭐 압박을 해서 안 되게 되면은 상당히 오늘 경기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선수들의 오늘 경기 임하는 마음가짐 네,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윌리엄스. 윌리엄스의 오른손 성공한다. 윌리엄스 입장에서 이렇게 골밑 싸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예. 또 국내 선수들도 또 수비에서 그 수비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한옥이 거의 맡아서 앞선에서 뛰어주고 있네요. 자, 지금 위치로 들어가죠. 네, 저렇게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최현민 골밑 키핑 안 되네요. 이정현의 파울. 조금 전에 저 박상주 캐스터가 그 해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페이스 선수들이 저렇게 쳐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턴오버 유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저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런 부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시간 없어요. 이승현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분위기는 지금 KC가 잡고 있는데요. 양희준 올라갔어요. 알고요. 아, 이게 뭡니까? 킬리안 호터 쏘지 못합니다. 최민이 파울을 끝내요. 최현민도 이제 파울 4개 파울 트러블에 들어갑니다. 참 이번 시즌에는 슈타도 그렇고 저 에어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리온스는 이제 한호빈 슈기하고 이현민이 투입됐습니다. 자, 물론 4쿼터 8분 30초 남았지만은 오리온스도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게임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승현 골밑! 오중간 최현민 치고 들어가다가 블럭! 저것도 무리거든요. 지금 그 보게 되면은 오리온스가 높이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 철저하게 일단 KC가 우선 수비해야 될 것 같고 속공 그 다음에는 팀플레이예요. 지금 그 나와줘야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KC 입장에서는 더블팀 들어갔어요. 외곽 한 명 빌 텐데요. 살리지 못하는 KC. 강병현 돌파. 강병현 그 전에 지금은 샤크락 발레이션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지금 발레이션은 나왔습니다만 지금처럼 볼이 투입되고 스윙 어라운드가 잘 되다 보면 저렇게 반대쪽에서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죠. 예. 전정규 에필리나 쪽 볼 투입했습니다. 다시 전정규. 전정규 뱅크샷 어렵게 성공시키네요. 다시 10점 차. 커딘 최현민 이정현 쏘네요. 링 맞고 나온 볼을 이승현이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뒤에서 양희종의 파울. 너희들이 3점 슛에 대해서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지금은 1점 한 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KC 입장에서 저렇게 외곽 슛 남발하면 금세 스코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윌리엄스를 활용하는 플레이라든지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많이들 저희들이 중계 때 박수교 의원과 우전이 얘기해 주시지만 골 밑으로 빅맨들에게 투입됐다가 나오는 볼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적중률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먼 거리에요. 이 동경기 바운드가 워터 쪽으로 가네요. 빌렌 워터 반대편 이승현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윌리엄스가 도움 수비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케니 씨가 제가 자꾸 수비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오리온스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루즈하게 하게 되면은 찬스를 쉽게 만드는 오리온스란 말이죠. 저렇게 한 사람이 그 뚫려서 그 다음까지 레이업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햄사이 위치에 수비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 시점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점을 실점하고 50점을 실점하고 실점하는 과정도 실점하는 팀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DPP가 되면서 실점하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은 상황 다르죠. 이게 너야. 자, 리오. 뭔데? 네가 몰고 와. 몰고 왔다가 몰고 왔다가 저기 그냥 몰고 그냥 가다가 니가 그러니까 So a 1 and 4 double screen for EJ. EJ cut up the double screen. EJ meet up. 이거 주고 벌려줘 원대도 나와. 못 사는데 골 주고 수유가 리온 옵션 1 EJ and the first one. Otherwise he's gonna take a screen for you. The screen. 현민이는 계속 줄랑하니까는 실할 수가 상관없다고. 어?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오페스 얘 이걸로 한번 해줘. After that, using post up. After that. 여기까지 끌래? 자, 오리오스가 지금 일단 두 자리 점수차로 앞서가는 상황. K 입장에서 이제 6분 40초 남았는데요. 힘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이제 이승현 선수, 그리고 삼성의 김민우 선수의 신인왕, 2파전으로 이제 완벽하게 좁혀진 상황. 이승현 선수가 일단은 뭐, 성적으로는 삼성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신왕이 오리온스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마지막이 2001, 2002 시즌에 김승현 선수였네요. 네, 그렇죠. 이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신인으로서 이번 시즌 신인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삼성의 김준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윌리엄스 안 들어갈게요. 최영민이 네. 이왕 들어가 봤는데 오리온스에게 볼 같고요. 아영 빨리 선거. 오리온스가 이제 조금 쉽게 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유원대 이승윤의 파울. 지금 보던 케이지 선수들은 조금 전에 이원대도 그랬지만 작은 선수들이 들어가다가 막히면 다시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코트를 너무 좁게 사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그 볼이 스윙이 되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볼이 원활하게 폭넓게 이동하다 보면 수비 이동이 많다 보면 찬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아, 그거를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희종 한쪽 사이드에서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민이죠. 자, 활용과 1대1 활용의 파울. 네,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비가 그쪽으로 다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 사이드로 볼을 스킵 패스를 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고 그 단발적으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득점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헐리언 선수가 파울하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뒤에 나중에 파울콜 불리니까 나 있으니까 왜 파울했냐고 지금 얘기했어요. 라이언스가 최현민 골밑 양희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KGC에게 왔습니다. 양희종 열렸어요. 오픈 찬스 석점. 저렇게 외곽 슛을 잘 넣는 선수가 왜 에어볼을 날렸을까요? 양희종이 3점 3개 포함해서 오늘 13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4분 40초 남았는데요. 네. 공격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수비가 중요합니다. 이정현이 2점이었고요. 지금 11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고요. 4분 30초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64대 53 앞서고 있는 노련수의 공격. 라이언스죠. 라이언스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는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정현 쪽 밀어줬고요. 최현민 석점! 네. 자 이렇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찬스가 있죠. 글쎄요. 지금 KC가 연승할 때 그때는 최현민 선수의 외곽 그 플레이가 상당히 도움을 줬는데 오늘은 그 최현민 선수 낫지 않은 그 플레이가 나왔단 말이죠. 최현민 선수가 앞선 그 다섯 번의 오리온스와의 대결에서도 상당히 좋았어요. 평균 득점도 시즌 평균보다 좋았고 3점 슛도 거의 43%에 달했었고요. 네, 상대적으로요. 조승 감독은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잘 끊어준 것 같습니다. 예. 따라오고 있는 KGC 추격을 받고 있는 오리온스 조승 감독 얘기 들어보죠. 포스트도 보고 잘라서 사이드아웃으로 미스매치 되면은 아니 디펜스 원이야. 자기 매트 자기가 책임지라고. 그 다음에 오펜스는 다들 더블로 해. 그 대신 얘 들어가잖아. 리오한테 볼이 들어가면은 승현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걸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걸고 자 마무리 잘해야 돼. 알았어? 압박 더 해야 돼. 압박을 노련스가 이제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으면서 최근 세 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두 시즌 전에 보게 되면 5위, 지난해 6위, 그리고 이제 올해 현재 4위. 4위 아니면 이제 5위로 마무리가 될 그렇죠? 거고요, 정규 시즌이. 아, 8시즌 만에 30승, 2006, 2007 시즌 이후인데.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4위, 5위 정도가 지금 30승.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는 지금 오리온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7승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원인은 저 그 네. 아마 삼성과 KCC가 승수가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머지 팀들의 승수가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어떤 승수치고는 우리 이제 KBL 프로 농구단이 10개 구단인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물론 물고 물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요. 우연수에서는 한국이 다시 나왔네요. 좋고요. 자, KC 수비는 좋은데 외곽이 안 터졌습니다. 자, 지금 원 카운트 더블 팀 들어갔는데 지금 로테이션이 안 된 상황에 있었는데. 리바운드를 오렸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외 없이 완전 노막 찬스가 또 안 들어간단 말이죠. 요번에 차트 성공시켰으면 6점까지 좁힐 수 있었는데요. 아, 지금 그 케이시는 윌리엄 선수를 뺐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오리온스 공격에서 링을 맞지 않았다 그러면은 공격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살짝 맞았나요? 네. 한호빈 네. 이승현 나와서 스킨 걸어줬고요. 시간이 이제 없는데요. 헐령 여기서 헐령의 석점.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세이브 같은데요.
권일영 선수가 그 자리에서 딱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유민 들어갈 때 파울. 최유민이 오늘 특히나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오리온스 상대로에서 골밑 돌파를 많이 시도하네요. 조금 전 상황이죠. 예. 수비하는 선수들도 알아낼 것이 슈타가 과연 어디에 포진되어 있고 막 그런 수비하면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수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그 선수들한테 그 지도할 때 보면은 개투 정신을 갖고 수비해야 된다. 오늘 두 사람을 생각하지만 수비 위치, 공격 위치를 단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비하는 선수들은 공격하는 상대 선수들에 대해 습관이라든가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 어느 쪽으로 또 이제 돌파하는지 그런 것도 다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역시 그래서 그 개개인의 선수의 습관을 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웃쪽 잡고 있는 오리온스. 김광선이 던지는데요. 와, 김광선이 조용하다가 이거는 뭐 조금 전에 헐령 선수의 3점보다도 더 위력적인 쐐기포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 수비가 말이죠. 원 카운트 디펜스라는 걸 공격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 카운트면 가장 가까운 근접한테에서 더블팀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찬성한다는 건 누가 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변칙수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격자가 판단을 못하게 해주는 수비가 굉장히 진정한 그 변칙수비다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예. 너무 떨어지게 나타나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찬스를 주는 뭐 그런 상황이죠. 아, 김광선의 3점은 케이시에게는 상당히 좀 아픕니다. 아, 나한테 방금 했잖아. 너 이제는, 이제는 get back, you get back to your man. You got back to your man over there. Trap. 리오, 다시 얘기하지 마. 여기 팀에 딱 트랩이야. 그리고 여기 포스트 열둘이고 포스트 열둘하는데 아까 여기서 왜 안 와? 이걸로 올라가고 공격을 어울리래 어울리로 어울리로 니가 하지 상관없어 니가 해도 선미 가면 깊게 가고 선미 가면 깊게 가고 이거를 깊게 가고 내가 가면 이거 보고 얘 빠지는 거 보고 거기 로맨스 다운이에요. 로맨스 다운이면 리어 스틱 멈춰주라고 롤 빨리 해주고 선미는 내 롤한테 걸려주고 남은 시간에 2분 15초 점수는 70대 58 12점 차 KGC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점수 차긴 합니다. 네, 이제 그렇죠. 윌리엄스 나오네요. 역시 뭐 좀 그 KGC가 예. 그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아 사실 이정현 선수 레이업슛 하나가 굉장히 컸네요. 그 레이업슛 성공했다면 6점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수비를 원카운트 더블팀으로 바꾼 이후에 3점슛 두 개가 연이어 허용하면서 활영과 네, 김광선이었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어요. 이제는 KGC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해야 돼요. 네. 오른쪽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서 준비하는데요. 윌리엄스. 윌리엄스 정도라면 이건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른쪽은 뭐 지금 급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딜런 워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리바운드. 지금 2점만 넣어서는 되지 어려울 케이니스인데요. 제가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고요. 시간들이 참 집요하게 계속 들어가는데 어떤 좀 빠른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호. 자, 지금 양중이 파울인데 양중이 안면의 순환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제였나요? 그 SKY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준 선수가 오른쪽에도 눈 이렇게 병원 가서 꼬맨 자고 왼쪽에도 꼬맨 자고
잘생긴 얼굴에 흠집 잡고 생기면 안 되는데요. 양현 선수 팬들은 진짜 움찔움찔 하겠어요. 양현 선수 넘어질 때마다. 농구라는 경기가 너무 시체 접촉이 많다 보니까 잦은 부상들은 항상 달고 다니게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남자나 여자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굴에 상처나는 건 정말 아프잖아요. 네. 김동욱 들어와 있는 우리 선수고요. 한호빈 땡크샷 성공.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과의 선수들 어떤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차이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선수들이 누구든 더 잘 알거든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병현 정일영 왼손 슬러 너무 아픈 찬스를 아겠는데요. 김동욱 덩크네요. 김동욱 홈팬들에게 또 하나 선사해 주네요. 야, 순식간에 스코어 전투 벌어지네요. 16점이에요. 이정현 선수 골밑슛 성공했더라면 6점으로 좁혀들을 수 있었던 상황은 것이 상황은 완전 달라질 수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은 16점이에요. 오늘 이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4위 싸움에 아주 또 중요한 1승을 거두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정규리그 순위 싸움에서도 이제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KGC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KT 경기에 따라서 KGC가 이제 8위를 확정할 수도 있는 오늘의 경기였었거든요. 2시에 열렸던 KT 경기, KT가 승리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KGC가 정규리그 8위 확정, 7위를 KT가 거의 확정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매방송을 봤을 때 이번 시즌이 굉장히 KC 입장에서는 아쉬운 시즌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리온스를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4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맞게 됐고요.